아니, 분명 구글맵에 오늘 방콕 시립도서관 지금 열려있다고 돼있거든요? 근데 문 닫았네? 아 이럴수가. 체크인 하이나이 니퍼 유럽파 더 담아 있는 빅키모. 여기가 카오산 근처에 있는 방콕 시립도서관인데 오늘 팅팅이랑 저번에 약속한 같이 도서관 갔다가 그리고 카오산도 놀자 해가지고 여기가 카오산 바로 옆에 있어요. 그래서 겸사겸사 두 군데 다 가려고 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네. 아 근데 왜 구글맵에는 열려있다고 돼있지? 어쩌고 저쩌고 라이브러리.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 도서관 하나 더 있어서 일로 왔어요. 근데 여기 규모가 진짜 커요. 그리고 사람이 없네. 진짜 조용해. 와 도서관 건물 바로 옆에가 방콕의 짜오프라야 강이에요. 와, 위치가 진짜 죽여주는데? 샤오마이 오케이 빠이 샤오빠이. 진짜 시설 잘 돼 있다. 오늘 되게 되는 일이 없네요. 아, 가는 데마다 다 문을 닫네. 지금 시간이 한 저녁 7시인데 아직 시간이 일러서 그런지 노랫소리도 크게 안 나오고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네. 하라이 낀 건너 메테키 나라의 탕원 이거 어쩌다 떠니야 오빠 낀 다이모 떤레키도하나 티홍사 무담이란 카페 잘말 아짜빠이 낀 카페 깝카논빵 하라이니 아 이술집 항상 만석인데 아 이제 오픈하는구나. 아? 아까 파오 런 마이 네 런 업 오빠 런 마키야 만요 헝에 잘매 라고 엄마 라고 말 엄마 땡큐 짠. 배부르게 잘 먹었는데 너무 매워가지고 와 아우 비아 창르 리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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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 뭐 깨우나? 리리 여기 있나? 아이고 안녕하세요 리리야. 여기서 뭐해 리리? 리리야. 요즘 리리 인기 많더라. 리리 좋아하는 사람 너무 많아 요즘에 리리야. 눈물 좀 닦자 리리야. 와 진짜 맛있겠다. 도미노의 칵테일 쉬림프 피자인데 이 피자가 그나마 한국 맛이랑 비슷하고 저는 맛있더라고요. 원래 태국에서 피자 맛없어서 잘 안 먹다가 이 피자 먹고 나서부터는 맨날 이 피자만 이제 먹습니다. 거기다가 트러플 치즈 소스랑 찍어 먹으면 진짜 환상의 조합이에요. 어제 좀 오랜만에 카오산 가서 달렸더니 지금 너무 힘드네. 아 너무 맛있어. 점심 먹으려고 잠깐 나왔어요.
집 근처에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괜찮은 일식당이 있더라고요. 원래 태국도 일식이 좀 비싼 편에 속하거든요. 보통 백화점이나 몰에 가서 먹고 보통 1인당 최소 300에서 500바트는 나오는데 집 근처에 좀 가격도 저렴하고 구글 평점도 굉장히 좋은 일식당이 있길래 한번 가보려고요. 저도 처음 가보는데 아 정말 이 해외에서 혼자 살다 보니까 좀 문제점 중에 하나가 항상 이 끼니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거예요. 태국 음식만 맨날 먹기도 지겹고 맨날 밥해 먹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냥 바로 가볼게요. 하야시라는 식당이고 분위기 완전 로컬스럽네. 가격이 진짜 저렴해. 89바, 90바 뭐 가격이 3,000원대입니다 메뉴 하나에. 진짜 싸다. 아 뭐 먹지? 땡기는 게 너무 많은데? 카레 돈가스랑 교자 주문했어요. 식당 분위기가 너무 조용해가지고 조용히 말해야 될 것 같아요. 아 일단 식당 분위기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몰이나 백화점에 있는 일식당이랑 다르게 진짜 로컬스럽고 현지스럽고 너무 좋아요. 음료 먼저 나왔는데 이 EST 콜라가 태국에서 파는 콜라거든요. 이렇게 얼음이랑 해가지고 여기서 15바트에 팝니다. 한국 돈으로 600원. 진짜 저렴하죠. 음식 진짜 빨리 나와요. 주문한 지 5분 만에 나왔는데 이 카레 세트 이거 교자 양이 상당히 많은데요? 고기가 상당히 부드러워요. 마실 때 특별하게 있다 그런 건 아닌데 고기 부드럽고 이 가격에 이 정도 양에 이 정도면은 뭐 좀 자주 올 것 같아요. 상당히 흡족스러워요. 고자는 조금 더 바삭바삭하게 튀겨야지 맛있을 것 같습니다. 밥 잘 먹고 나왔고요. 정말 저렴하네요. 153바트 나왔는데 메뉴 2개 음료까지 해가지고 와 한국 돈으로 6,000원인데 이 정도면 김밥 천국에서 요즘에 밥 한 끼도 못 먹는 가격 아닌가요? 와 아무튼 너무 저렴합니다. 맛은 그렇게 막 엄청 맛있다 뭐 이 정도는 아닌데 네 가끔 가다가 와가지고 한 번씩 근처 살면은 먹을 만한 정도? 네, 그 정도인 것 같아요. 네,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봬요.